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금 환한 얼굴을 되찾았습니다. 이게 다 운명 같았던 그날의 만남 덕분인데요. 저희는 3년 전 어느 환한 봄날 홀린 듯이 이 집에 반했습니다. 다 쓰러져가는 모습도 얼마나 예쁘던지.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요. 저희 부부의 집 이야기 들어보실래요? 이번에는 한 편의 그림 동화 같은 집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. 얘는 호랑이, 얘는 흰콩, 쟤는 코스튬이에요. 부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마당에서 시작됩니다. 근데 오나 반가워라. 이거 옛날식 펌프 아닌가요? 이제는 구경도 하기 힘든 추억의 골동품이 이 댁에선 짱짱한 성능을 뽐내고 있네요. 3년 전에 이곳 강진 병영으로 이사 와서 200년 된 고택을 수리해서 살고 있는 장성현입니다. 저는 권경진입니다. 부인입니다. 중국에서 원단 무역 사업을 했어요. 그러던 도중에 친구의 결혼식의 하객으로 우리 부인을 만나게 됐고 네.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. 네. 중국에서는 서로의 직장이 멀어 주말 부부 생활을 3년이나 했다는 부부. 한국행을 결심하면서 우리만의 집을 꿈꾸게 됐답니다. 이 집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막연히 마음속으로 그리던 그 넓은 마당의 작은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여기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왜? 뭐... 폐가 체험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어요. 뭐 사람이 장기간 살지 않았으니까 폐가였다는 말도 맞을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폐가? 흉가?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. 내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대고 손을 대면 될수록 예뻐지고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집인 거예요. 그래서 좀 약간 도전 정신으로 저 그냥 약간 충동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네. 또 하라면 할 거야? 또 하라면 안 할 것 같아요. 근데 네. 그때 선택, 그 순간의 선택에는 되게 후회는 없어요. 근데 하지만 또 하지는 않아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오로지 집 하나 보고 남도에서도 맨 끝 강진에 내려와 살림을 차렸다죠. 400여 평의 널찍한 마당과 아담한 집을 보고 첫눈에 반한 까닭입니다. 어우, 나무 좋네. 야, 무슨 나무지? 이건 피자 나무인가? 서울에서 차로 5시간. 오늘은 우리 소장님 특히 더 먼 걸음을 하셨네요. 와, 돌담이 이제 쫙 펼쳐지네. 오늘은 이제 나 혼자 왔는데 나중에 여기 CG로 하나 넣어주세요. 노은주 소장님을 놓든지 김어미 소장님을 놓든지. 근데 여기 강진이 사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마음의 고향 같은 데예요. 이제 강진이 그 일단 유명한 건축물도 되게 많고 그리고 특히 뭐 이런 오래된 골목길 같은 게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 오니까 아주 좋은데요. 오늘 날씨도 아주 좋은 데다가 날씨만큼이나 마을 풍경도 참겹습니다. 그런 군사 옛날에 그 병영했던 그 기억들과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여기 이렇게 담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돌담의 높이보다 좀 높잖아요. 근데 들리는 말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여기 말 타고 많이 다녀가지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해서 좀 높였다 그런 얘기도 좀 있고. 조선시대 군사유 중지였다는 마을답게 담장 하나조차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. 병영의 돌담이 되게 유명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모양도 되게 특이하죠. 큰 돌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돌들을 이렇게 빗살무늬로 이렇게 겹쳐 이렇게 서로 각도를 틀어가면서 이렇게 쌓아서
사람들은 흔히 이제 이 담을 토석담이라고 하면서 경영에서만 볼 수 있는 아마 담일 거예요. 수백 년 세월 우직하게 버텨온 담장길을 따라 두 번째 집으로 갑니다. 혼날 것 같아. 소장님, 아, 혼날 것 같은데. 왜 집 이렇게 지었냐고. 엉망으로 고쳐놨다고. 혼나기도 하나? 혼날 만하면 혼내야지. 오셨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집이시구나. 먼 길 오셨습니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이고. 어우, 집이, 집까지가, 대문에서 집까지가 엄청 머네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야, 여기, 아니, 대문에서 집까지가 이렇게 먼 네, 집을. 차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. 마당에 깔린 돌길만도 50m. 현관까지 가는데도 발품이 드는 집입니다. 하지만 그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죠. 대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길게 들어오면서. 아, 이거 만들 때도 저는 네. 미처 감각이 없어서 네. 그냥 일자로 이렇게 네. 쭉 만들었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부인이 쪽 만들었어요. 네. 그러지 마라. 약간 휘어라. 아, 약간 휘어야 이렇게 곡선을 좀 줬어요. 아, 좋네요. 이게 좋네요. 아,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들어오는 기분이 좋거든요. 아, 근데 밖에 외출할 때 차 네. 타고 시동 걸었는데 핸드폰 놓고 왔을 때 너무 귀찮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느리게 살아야 돼요. 여기서 느리게 살. 여기 병영까지 왔으면 느리게 사셔야죠. 네,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. 널찍한 마당 너머로 하루가 기울고 계절이 변하는 것도 봅니다. 이 집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데요. 그날그날 주어진 일을 하면 될 뿐. 강진살이 3년.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알았답니다. 그냥 땅이 있으니까 뭐라도 심어볼까 하다 그냥 가장 익숙한 거 위주로 심었는데 특히 허브가 그냥 심기만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게 이렇게 괴물같이 막 잘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하나 두 개씩 더 심어보다 보니까 좀 허브가 많아졌어요. 언젠가는 자급자족을 꿈꾸며 마당을 가꿉니다. 그 수확물로 천연염 염색도 한다지요. 뺄까? 나주에 사는 염색 장인을 찾아가 1년간 열심히 배워왔다는데요. 나오지 마. 생각 좀 해봐. 몇 번 얘기해. 걱정되니까 그렇지. 잘라야 되는데. 그때 연한색으로 하려고 그랬다고. 빨개졌네. 더 해야 돼. 아우, 곱기도 해라. 솜씨가 제법이셔요. 천연 염색을 하기 위해 마당 한 구석에 염색용 아궁이까지 손수 만들었답니다. 성현 씨와 경진 씨는 꿈의 도화지를 채워나가듯 이 집에서 천천히 새로운 삶을 그려가는 중입니다. 아니, 집이 딱 뭔가 이렇게 낮은데 되게 당당해 보여요. 집 생긴 것도 네네. 보통 이제 일자집이나 기역자, 디귿자집이면 날개체가 더 쭉 나와가지고 네. 보통 된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디귿자인데 이렇게 뒤로도 좀 나간 것 같아서 네네. 약간 아, H자처럼 좀 나 있어요. 예, 네, 그리고 옛날에 이제 공짜형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이제 양쪽에 이제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그다음에 건너 뭐 방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그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디귿자 한옥이라고 하면 날개체가 좀 더 뻗어 나와 있게 마련인데 이 집은 어째 좀 특이하네요. 근데 동네 분들 말씀으로는 네. 실제로 여기서 조선시대 때 장군님이 네. 책을 읽으셨던 장군님이, 곳이라고 장군님이 하시더라고요. 독서하시던데. 네네. 이 집은 보면 이런 산들하고 이 집의 위치가 네. 정말 딱 알맞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자리에 놓은 걸 보면은 높은 분이 장군님이 책 읽을 정도의 자리는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런가요? 네. 아. 선생님이 장군이 되실 수가 있겠네요. 아, 그렇죠. 혹시 이걸 하면 이 집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까요? 주소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. 오, 이거
여기. 아니 그러니까 이 집에 올렸던 거라고요? 네, 이 집에 저기. 아니 이 집에 올렸던 거예요? 네네. 아니 그 이거는 보통 궁궐 정도 스케일인데. 아 그래요? 살림집에서 보통 이런 거 안 이 정도는 안 쓰죠. 이렇게 아니 그 이런 거는 그 살림집에서 보통 안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규면인 것 같고. 근데 이것도 보면은 도방 6년 써 있고. 근데 이거는 아마 살림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쓰지는 않거든요. 큼직한 망화부터 1800년대 초에 지어진 집으로 추정케 하는 막세까지 이 집의 정체 더 궁금해집니다. 처음에 원래 이 기와일 때 되게 멋있었거든요. 네. 느낌이 네. 곡선이 자연스럽게 네. 되게 멋있었는데 이게 무거워서 이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기와 무게 때문에 집이 돌아가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. 정말 살리고 싶었는데 네. 기와를 네, 내릴 수밖에. 어림잡아 200년 전 지어진 집. 성현 씨 부부가 살기 전까지는 3년간이나 비어있었다죠. 그 사이 기와의 무게를 못 견딘 벽은 돌아가고 마루와 창문도 상태가 말도 못했답니다. 성현 씨는 원형은 최대한 살리되 생활의 불편은 최소화하자는 목표로 직접 수리에 나섰습니다. 꼬박 1년이 걸렸지만은 수리는 아직도 진행 중.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네요. 공사가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. 몇 개월,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이 근처에서 원룸을 구해서 거기 원룸에 살면서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출퇴근을 하고 항상 24시간 계속 같이 일을 했습니다.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올 때였으니까 조명 켜놓고 밤에 라디오 들으면서 샌딩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이 부분이 네. 굉장히 꺼져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 벽들이 뒤로 밀리면서 네. 꺼지고 네. 그래서 집을 좀 띄어 올려서 저 사각 파이프가 들어간 만큼 집을 네. 띄어 올린 거죠. 네. H빔으로 구조 보강을 해 집 모양을 바로 잡고 정겨운 목 구조는 살리되 된 마루는 편의성을 고려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. 지금처럼 말쑥해지기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었다죠. 수리비만도 집값의 두 배나 들었습니다. 본체는 한 8,500 정도, 그리고 별채는 한 3,0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인테리어만 예쁘게 복원을 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거의 평생 거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은 아무래도 좀 더 단가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따뜻해야 되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에서 저희가 참고로 했던 그런 단가보다는 확실히 한 30%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한번 그러면 안에 좀 아 여기 네네. 이렇게 여기는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드셨구나. 네. 부부의 첫 집이자 평생을 계약한 인생의 보금자리.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? 박공 형태로 마무리한 천장. 옛날 나무 기둥이 살아있는 실내, 젊은 부부의 집답게 산뜻한데요. 하지만 이 집이 어디 보통 집인가요? 집 나이만도 무려 200살, 세월의 두께가 묻어날 수밖에요. 이게 다 마루구나. 네, 옛날 마루를 네, 다 마루구나. 이제 다 걷고 그냥 세멘으로 하라는 분이 많으셨는데 아유 놔두셔야죠.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유, 이거 놔두셔야죠. 이 우물마루 이게 귀한 거고 우물마루라고 하네요. 이게 우물마루예요. 네. 이게 우물마루고 이거 귀한 거죠. 귀한 거고 요새는 이게 하기도 힘들고 이거 걷지 않은 건 잘한 거죠. 어우 잘하셨죠. 이거 잘 이거 재산이에요. 이거 재산이에요. 아, 한 재산이에요. 근데 이 우물마루 요새는 못 해요. 이 정도 우물마루. 그다음 나무도 좋은 나무고. 우물정자 형태로 깐 한옥 고유의 마루 깔기 형식이라네요.
근데 요거 뭔지 아세요? 모르겠어요. 그냥 파진 거 아닌가요? 제가 제 추정컨대 이거는 조명. 조명. 여기다가 관솔 이렇게 올려. 아. 그런가요? 예, 마루에도 요거 이제 저 이렇게 마루에 누워서 이렇게 뒤꿈치 여기다 이렇게 넣고 고양이들 막 파고 있고. 예. 옛날 대청 마루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한 개씩 있거든요. 사람들이 이제 전부 막 이거 가지고 추정을 해요. 이게 뭘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이제 관소를 여기다 올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게 이제 모깃불 역할도 하고. 소장님 덕에 또 하나 배웠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는 볼 게 너무 많다. 일단 이 여기가 판문으로 돼 있는 게 되게 또 특이해요. 네. 그래서 저쪽은 격자문인데 네. 이쪽은 판문이었어요. 판문으로 된 게 일단 특이해요. 판문은 부엌문이나 중문으로 많이 사용된다는데 참 특이하죠? 그래서 이 뒤쪽 양쪽은 판문이 있었고 네. 저 두쪽은 격자문이 있었어요. 그러고 보니 크고 작은 격자문이 참 많이도 있네요.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? 그러니까 또 이것도 추정인데 보통 이런 거는 궁궐 같은 데 있는 구조예요. 왜 그러냐면 궁궐 같은 데 경호 때문에 안 보이게 하는 경호하고 서비스 기능 서비스 통로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여기에 높은 분들이 계시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안 보고 일로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서빙을 하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네. 이쪽 마루 이쪽 마루가 달라요. 모든 공간을 다 통할 수 있게 되어 네. 있었어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분들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이 있어 모든 공간이 하나처럼 다 통하는지. 마치 회랑처럼 툇마루가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. 그 끝에는 부엌이 나오고 그 옆으로는 작은 방이 있네요. 역시나 통로가 이어지면서 거실까지 막힘없이 통하는데요. 소장님 말 맞다나 살림집으로 보기에는 알쏭달쏭 특이점이 많은 것 같죠. 3D 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볼까요? 겉모습부터 남달랐던 디귿자 모양의 한옥.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앞뒤 판문과 격자문이 여럿이 나 있습니다. 과거에는 또 어떨까요? 문이 좀 더 많았다는데요. 경호 혹은 서비스 목적의 통로였을지도 모를 그 문들을 통해 하나의 공간처럼 물 흐르듯 통하는 집이었지요. 좀처럼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본체여 작은 별채가 하나 있네요. 경진 씨의 작업실인데요. 패션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진 씨는 웹툰을 취미 삼아 그리다가 아예 웹툰 작가로 전업을 했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그리고 있어서 사실은 인터넷만 되면 전 이 세상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열심히 그려면은 적어도 먹고는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마당의 꽃과 나무, 강진사리. 이 집에 살면서 오히려 웹툰 소재는 더 풍부해졌죠. 동네 변태. 알콩달콩 참 재밌게도 사네요. 하지 마! 집을 가꾸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? 아이고. 오늘은 예전 기화로 근사한 텃밭 장식을 만듭니다. 하루하루 늙어만 가던 집이 성현 씨 부부를 만나 회춘해 가네요. 그 인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?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한 2017년 말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이 집을 볼 때까지 한 반년 정도
아마 국내 온라인에 올라져 있는 모든 전국 시골집 매물을 제가 다 봤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. 딱 이제 남편한테 매일 퇴근해서 오면 브리핑을 해줬어요. 이 지역에는 이 정도 가격이고 이런 매물이 나왔고 얼마고. 브리핑 듣기도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전도 그려서 할 수 있을 정도로.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신 집은 그럼 몇 군데? 본 집은 여기 하나예요. 대문을 딱 열고 들어온 순간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이렇게 약간 차원이 바뀌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때 사실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볼 때 객관성을 많이 잃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막상 계약을 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뒤쪽이 많이 좀 무너져 있었고 집이 기운 것도 그때 보게 됐고요. 여기서 보니까 집에 이제 그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딱 그게 나오네요. 집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누워있는 집이 살짝, 그러니까 많은 각도는 아니고 살짝 기운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한옥들이 그런 집이 많아요. 살짝 기울어진 벽 때문에 더러 심란할 때가 있다는 거고, 소장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요? 보통 우리가 이제 약간 자기가 생각할 때 치부라고 있을 때 그거를 막 가리려고 하면 그게 더 두드러져 보일 수가 있어요. 오히려 그걸 자신감 있게, 네. 우리 집의 역사라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. 근데 안전에 문제가 없고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활에 문제만 없다면은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, 여기가 안방인가요? 네, 선생님 머리 조심하세요. 예, 아, 저는 웬만하면 안 닿는데 여기 낫네. 심지어 저도 고개 숙이고 들어왔죠. 머리를 조아려야 해 누구든 겸손하게 만든다는 문. 웃지 못할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. 침대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서 무조건 조립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조립을 해야 돼. 그러니까. 그래서 보통 이게 만약에 옛날에 주 침실이었다면 문을 이렇게 작게 안 했을 것 같아요. 비록 작은 방이지만 창 너머로는 선물 같은 풍경이 그득하다네요. 이렇게 여기도 저쪽 산이 보이고 햇빛도 잘 들고 되게 따뜻하겠다. 네. 그죠? 벽은 기울고 바닥은 울퉁불퉁. 세월의 훈장이라 생각하면 이깟 불편이 뭐 대수겠습니까?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아, 안녕하세요. 선생님 우리 아이 준비하신다고요? 축하드립니다. 아, 선생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우와. 야, 그대로 줘. 여기 판박이. 기억나세요? 세상에. 세상 기억나세요? 전 다 기억나요. 어릴 때 살 알고 매 주말마다 할아버지 뵈러 왔었어가지고 저 작은 문 뭐 저 자리에 TV 있었고 저 복도 들어가면 그 저희 올 때 쓴 이불 넣는 장롱이 있었고 어릴 때 진짜 저희가 진짜 길어 보였거든요. 어릴 때 여기가 진짜 여기가. 자녀가 좀 새롭네요. 신기하네요. 지나가려면 저기서 아버지 계시고 우리는 오면 여기서 자고. 너무 추웠어요 그때.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아늑한 공간으로 새롭게 그러니까. 변했네요. 네. 엄청 애쓰셨을 것 같아요. 예. 이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. 제가 묵었어요. 그때가 저한테 다 왔어요.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. 감회가 남다를 밖에요. 첫걸음마도 이곳에서 떼는 거려. 이 집은 붕이 씨의 외가였습니다. 따스했던 유년의 추억이 어제 일처럼 지금도 남아있다죠? 완전 뭉클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 어릴 때 저 문에 붙여놓은 판박이가 아직 있어요. 아, 맞아요. 세상에. 저거를 키울려다가 세상에.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요거예요, 판박이. 아, 너무 뭉클하다.
와. 목걸이도 그래도 안 바꿨어요. 옛날. 아, 너무 신기하다. 안 되게 잘했다. 아, 대부분 이런 게 있으면 새로 집 할 때는 지우던지 문짝을 아예 갈아버리죠. 그런데 이런 걸 다 살려놓으셨어요. 이건 너무 재밌더라고요. 소장이 되고.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집을 맞아요. 저희가 받게 된 느낌? 네네, 맞아요. 네.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이라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막 대충 막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, 이 집을. 여태까지 버텨준 집인데 정말 다들 가꾸고 청소도 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서 오래 살아오신 집이고 그렇게 그 집을 또 우리가 받아서 사는 거니까 좀 더 검증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더 따뜻하고 더 안정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오래돼서 더 헌 집이 아니라 낡고 오래된 집의 주인이 되면서 지난 시절의 이야기와 포근한 삶의 온기까지 물려받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덤으로 좋은 마을과 이웃까지 얻었다는데요. 오랜 세월 명맥을 이어온 병영 마을의 국궁. 잘 들어가시는데요? 동네 형님들 틈에서 성현 씨도 수련 삼아 배우고 있다네요. 여기는 제가 병영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게 된 곳이고요. 서울에서 활쏘기랑 조금 다르고 조금 진지한 자세로 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. 겨울 되면 여기 안에 불도 지피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. 사범님. 이제 한 2-3년 됐어요. 그렇게 오래된 동네와 느릿느릿 흐르는 시간들이 익숙해져갑니다. 오늘 저녁은 배추전. 벌써 한데? 되죠. 김장배추도 이렇게 해서 먹나? 먹어도 되나?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이 정도인데? 물 끓고 해야지. 그러니까. 뭐 하는 거야? 망했어. 뭐 하는 거야? 나 그렇게 생각했어. 발걸 끓는 물에 넣어야지.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. 빼야 돼. 그걸 다시 빼. 이미 이렇게 됐어요. 아, 망했다. 너무 믿어요, 뭐. 너 믿지는 말아줘. 배고프다. 어둠이 내리면 더 멋스러워지는 마당. 유명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네요. 어때? 맛있어. 맛있어. 여기 또 다른 향이 좀 있네. 맛있어. 우리가 기억 배추야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이 집을 만들어가면서 저희는 저희의 노년의 모습을 함께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점점 예뻐지는 마당과 그리고 저는 이 염색도 좀 더 열심히 천연 염색도 해볼 생각이 있고요. 이 집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부동산적인 개념으로 많이 얘기하세요. 여기 동네 땅값도 좀 올랐다며. 막 이제 이렇게 잘해놓으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네. 뭐 이러면 또 재산이 되겠지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지금 우리는 우리가 되게 마음에 드는 집을 만들었고
거기에서 되게 마음에 들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, 우리 집 너무 좋다, 약간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아요. 네. 이제는 부부의 이야기를 채워져 가겠죠.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옛집의 시간이 다시 흘러갑니다.